많이 들어서 보자. 리뷰를 좀 하려고. 동물 팬으로 처음 봤는데 곰부터. 키위 같은 곰부터 20cm 인형이 붙여줄 거랍니다. 15cm 되려나? 귀엽죠? 곰과 쓰레기는 치우고 이번에 컬쇼 이 전화감을 어디 버릴까요? 그치? 귀엽긴 한데 너무 많이 쓰레기를 줬어.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쓰레기 필요하겠죠? 반려동물인가? 그리고 반려동물 모양인데 우리 전문 반려동물인데 너무 귀엽게 잘 나와서 이것도 정말 편하네요. 완전히 귀엽죠? 안녕. 이것도 나중에 모으면 넣어놔야지. 귀찮아. 이리 역시 좋아하고 같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거에서 좀 더 편하게 뜨거운 종이에서 이건 비닐은 분유에다 버리고 이렇게 도장을 흔들면서 약간 90%로 만든 것 같은데 맞니? 천으로 만들기엔 구현이 힘들었나봐. 빨기 힘들더니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토마토 향이 마지막 토마토 여기 종류도 있는데 내려주시면 안되니까 토마토가 더 좋아. 근데 사과 딱이죠? 이게 보니까 토마토가 아니라 사과였잖아. 치킨이라 좋네요. 이거요 패션이 포짠 귀여워서 이것도 하지만 안되니까 귀여워. 나는 동물동물 짠. 20cm 인형에다가 키워줬어. 이걸 편집해서 보여줘야지. 토마토 머리. 귀여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토마토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형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견이에요. 맞습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요. 꿈인형 리뷰. 근데 그 전에 제가 바닥에 나눠주셔 놓은 거 흘려갖고 치우느라 좀 까끌까끌하네. 그래요. 플래시를 사는 게 알고 있죠. 오늘 소개해줄 친구는 플래시 안터치로 해볼까요? 이렇게 눈 너무 작아요. 방울이라고 해서 이미 스포일러를 지내는 소매망 중에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구하기 쉬운 아닌가 봐요. 그만큼 귀여운 가운데가 많은 거겠죠? 대전에 아직 파란기도 뜯어보는 거. 저보다 파란기가 너무 귀여워서 선물. 제 생일날 선물로 받은 돈으로 산 인형인데 이거는 짜라라 나 진짜 너무 귀엽다. 그쵸? 양 인형 같은데 남자 인형인 것 같고요. 귀가 이렇게 파란 밑에 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전체적으로 파란 베이스에 양처럼 방울도 달려있어요. 몸에 이렇게 해놓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인형을 만들게 된다면 참고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스티커도 많이 넣어주신 것 같거든요. 똥그림 스티커 이런 거는 바꾸할 때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꼬리도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 카드처럼 애기 카드는 없고 허금이 안아주세요나 이런 나뭇잎 모양 조립을 미 어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된 스티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종이도 같이 넣어주셨고 서비스는 잘 받았어요. 꼬리도 한번 붙여볼게요. 잘 붙네요. 근데 약간 위로 이렇게 해도 가겠죠? 아래도 되고 전 소민형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자석으로 붙으면 또 엄청 귀여운 애가 많이 나와서. 근데 제가 이제 옷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다이소에서 샀던 이 아이들 사이즈가 맞을 것 같거든요. 20cm. 이 아이도 20cm인 것 같아서 하나씩 입혀줘 볼까요?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가 있을까? 나는 스포 벌린 거죠. 공룡, 곰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양과 곰. 근데 이런 건 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겹쳐져서 별로 안 귀여울 수도. 일단 강아지용으로 산 건데도 잘 맞나 한번 입혀볼래. 이거 안 맞으면 말짱꽝이야. 내가 이거를 1,000원 주고 몇 개를 샀는데 짜잔. 너무 잘 어울리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잘 맞는데요. 위에 노래 나오는 거 오르골 소리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옷에 산 게 있어요. 이 솔로그램 스티커는 다 꾸며도 좋지만 인형통을 꾸며서 이제 써볼게요. 제가 인형목을 산 게 있는데 최근에 근데 없어졌어. 안 보여 갑자기 어디서 갔는지. 솔로그램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서비스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꾸며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통으로 인형통으로 잘 쓸게요. 원래 이런 건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핀셋을 탁 해서 이렇게 사람들 안 나게 하는 게 너무 쾌감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통에다 꾸미는 이유는 사실 스티커보다 붙이기도 귀찮고 이렇게 밋밋한 통도 붙여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왕 받아주신 거 그냥 꾸며보라고 그래서 붙이고 있습니다. 허금이 얘도 그냥 붙여줄게요. 너무 귀엽다. 인형은 담는 통으로 쓰려고 아예 갖고 온 건데 이건 스티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아예 놔둘게요. 이 테두리도 원래 오래서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써도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하나하나 몇 제가 또 꾸미는 센스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맞게 인형은 이거 갑자기 왜 통으로 꾸미냐 나중에 꾸미면 또 이쁘게 들어가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꾸며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잘 보이니까 제가 대충 꾸며도 아름답고 예쁘게 나오리라 믿고 당장은 카메라를 지금 보지 않고 꾸며줄게요. 카메라를 보면 제 마음대로 꾸미기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지금은 카메라를 안 보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만 생각해서 붙여줄게요. 착! 찢어지게 잘해서 이런 스티커는 거꾸로 붙여도 예쁘고 앞으로 붙여도 예쁘고 이 핑크는 반짝반짝 거린 자체가 그냥 예뻐서 아무렇게나 붙여도 예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주면은 되는데 제 손가락이 두꺼워서 잘 안 붙네요. 이 아이는 작은 스티커는 제 손이 두꺼워서 붙이기가 힘들어요. 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흘러거리는 도돌도돌한 걸 좋아한답니다. 빨강 파랑 잘 어울리게 붙여주면 나의 완성. 근데 여러분들이 핀셋을 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런 스티커 붙이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서 핀셋을 좀 쓰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건 다크가 아니고 인형 옷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형을 샀는데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려요. 안 사면. 그래서 하나하나 담아주기 위해 일단 앞면을 이렇게 꾸며줬는데 어때요? 나름 귀엽죠? 나머지는 제가 뒷면도 같이 꾸미는 거는 영상 끝나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일일이 한 번에 다 해보고 보여드리는 게 우리 이제 설탕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꾸며줄게요. 요거 이 뒷면도 근데 이 통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소사탕 먹고 나면 통 안 치우고 닦아놓고요. 안 쓰고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하고 조석에 처박아서 방에 처박아뒀다가 모아둔 통입니다. 근데 이 통은 부추를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롤패드 잘도 있고요. 여는데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없지 않나요? 뒷면도 듬성듬성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 다 써서 붙여줄게요. 아니 저한테 이거 판매하신 분 이 인형 이름이 방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판매해주신 분이 뿌듯하게 보지 않을까? 이 영상을 안다면? 그래서 소란소금이란 채널에 아마 오르시겠죠, 그쵸? 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드릴 거는 없어요. 이 물건을 드리기엔 제가 거짓입니다. 제가 인형을 못 산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방울이라는 아이가 되게 조롱해서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도 귀엽고 힘들어서 사실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의미예요. 인형들 소미님 다 솔직히 비싼 애들이 되게 많은데 2만원대가 안 넘어가는 아이로 구매한 게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만원대 초중반? 그래서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이렇게 높아요. 퀄리티가 낮은 인형들 되게 많아서 별로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뭐 논란이 있는 인형이 있고 막 이렇다네요. 전 몰랐는데 그래도 논란이 있는 건 알겠지? 사다보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사다봤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논란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 같은 경우에 사과를 좀 해드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만큼 이렇게 더 꾸며줬을 때 이쁘잖아요. 윗면을 꾸며줄 때 나올 것 같아. 또 얼마 안 남은 스티커는 원래 윗면을 꾸며주면 되게 이쁘나 제 기억으로 대충 그냥 나름 노하우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양면만 꾸며주지 말고 윗면도 이쁘게 이쁘장하게 꾸며주면 팔이 더 많이 가는 보관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구멍에서 원래 막 뼈질이 많이 되는데 이거 동시에 딱 돼서 좀 기분이 좋네요. 동시에 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붙여져서 조금 그거는 아쉬워. 인형 리뷰하다 갑자기 손을 먼저 리뷰하게 됐는데 이제 인형옷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인형옷 따로 보관했던 것 같은데 어딨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대체 어디다 뒀느냐. 네, 정리하는 영상은 보셔도 안 나오실 건데 혹시 아시는 분? 내가 나도 모르는데 찾아서 물어보게 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 반대로 붙여줄래? 됐어. 나 조금만 더 위로. 제가 대충 붙이는 것 나름 완벽주의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 양면 좀 지저분한 것 같지만 나도 훌륭하네. 이거 잘 만들었죠? 남은 거는 인형 옷을 통에 넣어줄 건데 이게 위로 열리는 건가? 아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잘 돼. 다이소 샀던 이 아이들의 인형 모자를 하나씩 입혀보려는데 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공으로 입혀보고요. 여기다 쓱슉 넣어주고 인형 전용 안경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갖고 온 것 중에 인형 안경은 왜 사람 쓰는 안경인데 인형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안경알이 없는 안경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옛날에 샀던 건데 잘 맞을까요? 이 사람에 끼는 거랑 안 맞네요. 약간 아쉽다. 이건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제 안경이니까. 인형 옷도 제가 다른 걸 가져왔어요. 사료 옷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존의 옷인데 안 입힌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짜라잔 펭귄 옷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자에다가 펭귄을 또 쓰면 안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자를 한번 벗겨보고 나 다시 통에 들어가려나? 귀엽긴 한데 통에 다시 들어가. 지금 이 옷을 입혀주고 싶지 않아. 이 옷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고 때가 탔는데 입힌 지 산 지 꽤 오래된 옷이라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런 동물 옷에 아쉬움이 있다면 귀 같은 게 가려지니까 이 아이의 포인트가 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옷을 새로 샀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다 뒀냐고. 잃어버리기 왕이야. 아주 잃어버리기 신. 대체 어디다 둔 거야. 저 인형을 지금 화면에 카메라를 안 보고 또 이곳을 입히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근데 은근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요 아이 말고 새로운 아이에게 입혀줄 옷은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샀던 옷인데 잃어버리기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입혀주고 머리도 씌워줍니다. 또 근데 은근 펭귄 잘 어울린다. 제 기분 같아서 여기를 잘라내고 싶고. 근데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엄청 비싸진 않았지만 나름 가격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 부분을 잘라버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 머리가 너무 두꺼워나. 얘는 소민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커. 대도야 대도. 그래도 나름 귀여우니까 괜찮겠지? 이 귀를 안 넣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좀 때 쳐버렸네. 씩씩거리면서 소민이 넘어갔어. 아니 소민이랑을 리뷰하면은 깜찍하고 이쁘는데 입히기가 힘드니까는 막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면서 리뷰를 하게 돼요. 안 먹다 말고 이게 뭔 짓인가. 간식 먹었잖아요 라면. 됐다. 나 귀엽죠. 여기 팔도 잘라주고 싶은데 팔이 여기가 있잖아. 팔을 잘 입혀주라고 여기 지퍼를 좀 크게 만드셨나봐. 됐다. 딱 맞아. 여기도 손에 맞게 해서 입혀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울이라는 아이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인형 신발도 입혀주고 싶고 뼈개니는 아직 보니까 아니네. 나름 귀엽게 잘 만든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방울이 이렇게 보이는 게 더 귀엽고
네, 확실히 방울이란 이름이 위로가 있었네. 무기가 방울이네. 얘 센스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귀엽다. 소부자 선임님 입문자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인형이었습니다. 플래시 꺼볼까요? 그래도 너무 귀엽죠? 여기 잘라내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가위로 좀 잘라볼까요? 내 인형인데 뭐 어때? 아니야, 펭귄은 근데 이렇게 발이 있어야 귀여워요. 일단 아기자기하게 꾸민 거 완료했고요. 여기 이제 인형 담은 어떤 통이잖아요. 인형은 옷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다 옷을 넣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전에 사왔던, 다행인데 이게 맞았어, 사이즈. 제가 많이 만족을 했어. 걔가 하나하나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 보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하나 좋고, 조그만 키가 특징이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보관을 세워서 이렇게 내려 맞추겠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면,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내가 옷 찾으면 너 입혀줄게. 인형 선글라스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씌워줘 볼까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형 선글라스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씌워줄게요. 잠시만요. 여기 얼룩진 거는 무시해주세요. 커피 얼룩인가? 이것도 귀엽다. 잠시만요. 제 기억으로는 작은 하트 선글라스가 있던 것 같은데 어디다 뒀는지 또 제 기억력이 3초 금방 온 것 같아. 그래서 멋쟁이 선글라스라도 끼워볼까요? 사람 사이즈랑 안 맞네요. 이런 거는 옛날에 유행이에요. 그럼 너 이거 써볼래? 이것도 사람 표정이나 안 맞는데? 여기 작은 게 필요해. 그래도 전에 이것도 내려갔어. 스누피 굿즈로 받았던 요거에다가 안 깨지기 쉬운 선글라스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난 건데 여기다가 제 뭘 담아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딱인 것 같아. 선글라스 뒤를 쓰면 폭신폭신해서 이렇게 딱인 것 같아. 사이즈. 그리고 또 이거 공망대 카드일 거예요 아마. 이 케이스도 아마 처음 보여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공망대 카드 들어있던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 전독시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약사님 카드거든요? 그쵸? 약사님 카드인데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되게 오래된 카드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네요. 이런 카드집은 팀케이스에 넣어두는 게 예쁜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소개시켜드려야 돼. 소개를 못 시켜드려가지고 카드를 넣어주고요. 보관하고 이것도 선글라스 통에 넣어줄까요? 보관하고 싶어. 네, 어차피 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보관해줄게. 그리고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다 비교합시다. 이 핀 케이스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굿즈가 많아요. 보시면 환자가 되게 공짜로 받은 것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굿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거꾸로 보여드렸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인형 사서 받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런 일러스트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는데 넣어드린 그런 핀케이스에 있던 것들도 이제 같이 따로 모아둔 그 뭐라고 하지? 포토 뭐 있는데 뭐가나? 그거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곧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같이 리뷰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그것도 핀케이스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이 아이로 잘 보관해둘게요. 잃어버리지 않게 잘하고 너 너무 귀엽다. 내가 여기다 방울 달아주고 싶어. 이렇게 리본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니쉬인데 유광으로 돼 있네요. 좀 무광인 여태까지 무광인 줄 알았어.
미안해. 어쩐지 내가 발은 반짝반짝 거리더라. 이거는 세프랑이처럼 어제 크러쉬 했던 거 위하는 건데 굉장히 강아지 배송봉투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꽃색이 이라고 했는데 뿌시는 재미가 은근 재밌어요. 휘젓지만 않는다면 이 노리는 자꾸 쉽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은근 되게 재밌어요. 말을 안 쉬고 하니까 목이 아픈데.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제가 인형용으로 둔 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갑자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치우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무한한 거예요. 이렇게 카드를 인형용 카드 강아지 세트 사가지고 제 방울은 카드가 없나 봐요. 같이 해갖고 모아둔 거를 나중에 리뷰를 해줄 거고요. 어디 보자. 인형용 선글라스를 내가 어디다 넣어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 나는 대체. 찾아보면 언젠가 있을 겁니다. 신나게 아직 이르다. 보시면 당연한 폴링 그리고 벨크로가 좀 귀엽긴 하다. 지저분나 저거 안되겠어. 저랑 같이 인형을 찾아봅시다. 이왕 리뷰한 거 이대로 끝내기 아쉽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버려야지. 쓸데없어. 저랑 같이 인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느냐. 잡동다니들 여기에는 플래시를 비추면 대작 보이잖아요. 대충 어떤 게 들어있냐. 근데 일단 여기는 끝날 것 같고 호떡깎이도 같이 있나? 호떡깎이 몇 가지 이렇게 안 되죠. 호떡깎이는 내일하는 바구니에다 넣어줘야지. 나중에 수혜통에다 같이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이것도 바닥에 방에서 뒤져보다가 뚫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뭐 리빙데드 거거든요. 맞나? 리데도? 옛날에 쓰던 거. 근데 이게 파츠처럼 끼워놓을 수 있는데 바닥에서 다시 주워왔어요. 아이고 떨어졌어. 미안해. 다시 집어넣습니다. 호떡깎이는 이건 내일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일단 잠깐 꺼놨고 여기다 넣어주지. 나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같이 잡느냐. 인형인데 제가 인형을 따로 모아놓는데 있어요. 어디냐. 바로 예전에 보여드렸던 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니까 인형 옷이면 인형 옷인 게 티가 날 텐데도 근데 지금 어디다 뒀을까? 아직도 의문이야. 나에게 이 가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를 끄고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인형 옷들이 가득 담겨있죠? 하나씩 꺼내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대충 주문한 춤추는 옷이 이것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형은 다 모아놨으니까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안 뒀을 것 같은데? 이런 와핑도 있어요. 이거는 귀엽죠. 나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바다야 선정.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클립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볼까요? 원래 제오인격이라는 거기 납관사 캐릭터가 하던 와펜인데 인형에 끼우기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해놨다가 이 아이한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꺼내서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네, 한번 해보면 어울릴 것 같으니까 때가 좀 탄 옷이라 한번 해볼게요. 쏙 넣고 쏙 빼서 손가락 안 다치게 좀 찔릴 뻔했죠. 방금 잘해서 끼워 넣어줍시다. 방울아 너무 노강한다. 내가 와핑 끼워준 인형은 많이 없었어. 나름 귀엽네요. 그러면 잘해서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엽죠? 위치를 좀 잘 잡아줘야 돼요. 나름 귀여우니 학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합격했습니다. 방울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연습이지 않았네요.
여기도 보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이게 결국 이날 신문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고 나머지 오비치 옷들이랑 좀 잠글 수 있거든요. 잠글 제가 이런 복주머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옷에 좋아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른 옷들은 다 찾아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정리해두는 거 까먹어 못다 놓는데 까먹어서 큰일 나요. 그래서 피노키오는 인형이 아니고 피노키오 정리하는 이걸 넣었는데 뒤에 펜에서 이걸 꺼내볼게요. 김우피 유지점이 좀 찌그러진 거 마음이 찢어져. 잘 안 열리나 했더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우선 인형에 들어있는 건 있어요. 보시면 여기다 넣었을래는 가방 만드는 끈은 탄재가 됐어요. 가까워서 안 돼. 이거 방에서 며칠 전에 갖고 온 호텔 옷이라 이거는 스포일러가 되어버렸네요. 그럼 안 되는데 이것도 바지에다가 꼬리 미리 꺼내줍시다. 왜냐면 나중에 입혀줄 거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들어가서 사이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들어가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퍼백에 안 넣고 귀찮으니까 위에다 쑤셔 넣었어요. 들어가지긴 들어가지네요. 밀착력이 좀 더 좋아요. 결국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무더시차도 원하는데 그냥 옷도 있긴 한데 무더시차도 이렇게 많은 포가리도 원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인형은 동선에 접착제를 붙였던 아이 여기가 아마 비정상인 걸로 기억합니다. 움직이기 힘들어하죠? 더 이상 안 완전히 안 움직이죠? 불량이 고장난 게 좀 있어서 접착제를 붙였더니 얘는 잘 되는데 이쪽 관절은 아마 잘 안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형은 어떤 걸로 뭘로 넣는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우파 가방 미니 가방 전에 샀던 거 왜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 안에 들은 게 없네요. 언젠간 쓰겠지 하는데 벌써 이렇게 시뻘게 풀렸어. 싸구려 역시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여기다가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뭘 뒀는지 좀 알아야지. 방이다. 내가 너에게 요술봉을 지어줄게. 며칠 전에 어제 깠던 건데 깠던 거니까 좀 그렇고 개봉했던 건데 요술봉을 그냥 가지지 않네. 얼굴만 한데 얼굴만 해서 그냥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이 선글라스도 어디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필터는 샀어. 어디 갔는지 여기 있더라고요. 찾았어. 그냥 손가락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 여기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인형 선글라스 제 기억으로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지네. 우리 소금냥 하지만 맞나 아닌가 살펴볼까요? 나르산 잡동산이 많이 들어있죠. 벌써 머리핀도 해주자. 어차피 이거 제가 머리핀 해주려고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어. 기억력 무엇? 방송 쓰려고 하니까 찾았어. 제가 이렇게 끼워주는 건 처음이에요. 강아지, 이것도 강아지용 선글라스인데 인형에 끼워주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근데 잘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흥분됩니다. 짜라잔 잘 맞네요. 근데 이게 약간 느끼하니까 머리에다 씌워줍시다. 나름 귀여운 마무리 인형이 완성이 되었고요. 개성이 넘치네요. 그리고 안 깨지게 잘하고 머리핀도 해줍시다. 또 이거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크단다. 잘 어울리긴 한데 너무 커. 이렇게 해줄까? 둘 다 흰색이라 보이네. 너 이거 해줄까? 아니야 전에 그 남자용으로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야, 근데 비싼 인형이 따로 있어서 얘한테 하긴 너무 아쉬운데? 좀 저렴한 인형이라 참아줘요. 그런 게 어딨어, 그치?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망토, 이게 우리 시나모로 인형 옷인데 얘한테 만나 한번 해볼까요? 맞는 애도 없어서 안 귀여워가지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이즈 보죠? 사이즈 보죠? 잘 맞긴 하는데 별로 안 어울려 제 생각보다. 이건 패스 탈락. 매크롭 주는 딱인데.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찾아봐도 정말 찾고 싶은 새 인형 옷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너도 여기 들어가래. 너 내 마음 별로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도 집어넣을까? 넌 내가 전시를 해줄게. 귀여우니까. 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인형을 새로 샀는데 찾지 못하는. 여기 뭐 들어가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여기서 집어넣고. 여러분, 인형 옷을 새로 샀는데 어딨는지 못 찾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귀여운 방울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형을 말고. 혹시 모르니까 새로 샀던 모리핀. 그래, 내가 너 비싼 인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모리핀 하나 정도는 해줄게.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머리핀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지 모르니까 내가 이 귀에다 한번 달아줘볼까? 근데 딱 내 건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큰일인데 벌써? 이 안경자리에 걸어줄까요? 다른 사이즈에 갈 것이 애매한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저기 그것도 빼고 그러면 은근히 잘 어울릴 것 같은 털을 좀 최대한 집어주는 쪽으로 인형 털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집어주는 쪽으로 붙여주면 너 비싼 인형 아닌데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놀이핀이었구나. 이게 남자용으로 내가 산 건데 약간 여기 호소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니까 뽑아줄까요? 다시?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 화펜이 받은 사연품 같은 거랑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뭐 선정 받아야 관련된 막 그런 펭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안 어울리는 것들을 빼줄게. 약간 허전하다 빼니까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너무 허술해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다시 인형통 꺼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넣고 나중에 인형 꺼낼 때 아니 꺼낼 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들어가서 봉인 식일공신을 해줍시다. 그래서 집어넣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머리핀 다른 아이 오면은 딴 걸로도 해줄 거예요. 분홍색보다는 이 색깔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사탕이 니가 가지네? 너한테 잘 어울린다. 품에 넣어줄까? 뭔가 깡패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귀엽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방울이를 완성했고요. 좀 더 마음에 들게 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방울을 달아주거나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요. 요건 안 어울리려나? 아니 이건 좀 별로 오버인 것 같아. 쓸데가 없는 거라. 나 안경을 없는 것도 별로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전시하는 것까지 나중에 뭐 보여주고 싶은데 영상이 올라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노루인 사이 빨리 방으로. 안녕. 사랑합니다. 안녕.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왠지 이쯤에 있을 것 같다 하면 뒤져보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어 찾았어 옷을. 인형 옷을. 근데 여기다 머리도 끼워줄 수 있는 바디도 있고. 아이고 진작 찾을걸. 인형 옷도 다 넣어놨었는데 어쩐지 왠지 여기 있을 것 같더라. 근데 이미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이거 새로운 아이한테 입혀줄라 했는데. 근데도 그래도 새로운 아이가 또 있을 거라서 그때 리뷰를 해서 입혀보겠습니다. 참 다행이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안녕. 방울이도 인사. 너무 귀여워. 안녕.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따 보관하겠습니다. 뚫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인형 여기다 여기 있던 것도 여기다 다 넣어줄게.
아니면 혹시 나중에 또 갈아입힐 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어제만 케이스 다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좀 머리핀은 종류가 많아서 여기에 다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헤어핀은 막대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막대기는 요새 차나나나에 되게 잘 끼워 넣어주고 이게 닫히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닫는 게. 그래가지고 넣어주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잘 안 맞아요. 이게 옷이 네, 들어가서 됐다. 이렇고 머리핀은 여기다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통에다가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 같아. 또 소원 들어온 거 이거 나면서 부탁한 거라 무시해주세요. 나중에 따라서 치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거에다가 머리핀 다 넣어. 인형 머리핀 네가 다 가져. 너가 다 가져. 다 가져란 말이야. 3, 5, 6종 맞죠? 7종인가? 8종? 아, 7종. 1, 2, 3, 1, 2, 3, 4, 5, 6, 6종인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가지. 여기다 넣어놓고 잃어버릴 상품. 인형 보관하는데 인형 케이스 쓰는 게 잘 닫힌다. 좀 좋네요. 그래도 안 닫혀. 뚜껑에 이 옷이 많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진짜 마치고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관리 잘해라. 또 잃어버리지 말고 할로윈 할로윈 여러분 오늘 할로윈 세트네요. 진짜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급하게 끝내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길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